다음에 이제 370까지 보니까 퇴직자의 희소식 해갖고 오래된 모텔을 낙찰받아서 생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면은 싱크대 설치가 되고 원룸으로 임대가 좋아서 돈이 되더라. 아, 이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19-1273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데 답변을 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답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아산에 숙박시설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최저가가 49%다. 이만 최저가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금액도 막 크지 않고 적당해요. 수 모텔하고 이제 이 모텔이 기미 넣는가 봐. 이게 넣어가지고 그런대로 모텔이 막 꽤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모텔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예로 임대가 잘, 자, 이 봅니다. 여기 가면은 오빠야 와이린 누추하노 이럴 거다 아닙니까? 지금 남녀가 가면은. 그러나 대학생들이 쓰기는 좋은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간단히 막 돌싱들이 그냥 하룻밤 그냥 뭐 한 달 두 달 1년 장기를 쓰고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싱크대가 없죠. 싱크대가 없는데 여기에 모텔에 싱크대가 넣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 숙박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숙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숙박시설이 2003년도 한 7년 전에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녹수장 모텔인데 모텔에 이게 이제 모텔로서는 조금 역할이 약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될 때는 특히 퇴직할 사람들 한 사람들의 근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퇴직을 내몰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나 사가지고요. 월세만 잘 나오면은 다음에 파는 거는 문제 없어요. 월세만 잘 나오면. 자, 모텔 보세요. 뭐 괜찮다, 별로다. 뭐 괜찮죠? 내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모텔이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주차도 넣을 때가 있겠죠. 자, 이런 모텔인데 가격도 뭐 적당해요. 7억에서 거의 한 절반 떨어졌으니까. 그죠? 자,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질문 1입니다. 1. 자, 우리 생활 숙박시설을 먼저 알고 갑시다. 싱크대 설치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로 간다.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비과세. 지금 우리가 여관을 사가지고 상가를 사가지고 우리가 1년 미만이면 55%, 2년 미만이면 44% 막 빼앗죠? 양수호세. 또 2년이 지나면은 거의 뭐, 22%. 1억 같으면 22%고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 한 40%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비과세로 갈 수 있다. 자, 봅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모텔을 생활용 숙박시설 변경하는데 이분은 이제 유튜브 받는 것 같아요. 내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봐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아마 교재도 한 건 안 사고 문자 왔는데 내가 답 안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그래도 이 교육상으로 딱 괜찮아. 그때 내가 답을 해주세요. 해주고 요거 우리 교재에 써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모텔을 생활 숙박시설 변경하는데 룸이 20개인데 주차도 20대 해야 한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는데 주차대 수가 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 자, 이게 이제 주차대 수에 나와서 주차대 수, 그죠?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다시 고모한테 질의를 해봐라. 그런 규정과 관련 규정과 법규가 어디 있는지 주차대수를 만들어라. 지금 모텔이 기존 서가 있잖아. 지금 건축허가 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만 바꾸는데 그거를 주차대수를 20대로 넣으라고 해야 한다. 그게 룸이 20개 20대 넣어라. 또 주거는 이제 원룸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차대수를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맞춰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규정이나 법규가 있으면 알겠다 해라. 그럼 그것도 그냥 전화하면은 뭐 사니까. 어찌 질문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은? 어디다 질문합니까? 전화기 끼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당장 할 뿐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정보공개하는 거야. 정보공개. 정보공개를 해서 정식으로 물어보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답을 달라고 하면 제가 상시에 답을 줍니다. 아, 그거는 뭐,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법규가 있으니까 이래 할 거고. 없으면은
막 큰 문제 없으면은 막 생활 숙박 시설 바꿔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모릅니다. 위 물건지 근처에 초등학교 있어가지고 상대 보호로 되어 있는데 건축가에서 이 사항도 검토해야 한다는데 생활용 숙박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교였는가 봐, 학교. 여기 학교가 옆에 이제 붙어 있는가 봐.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 옆에는 상대 보호에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학교 옆에? 자, 여기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해인데, 본. 본에서 요 초등학교 붙어 있죠, 이게. 이게 무슨 초등학교? 온양 초등학교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0m가 넘으면 좋은데, 200m, 여기 200m가 요쯤 드롭이면은, 이게 담보라에서 드롭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모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건축을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자, 절대 보호용 뭐 절대 보호용은 대문 앞에서부터, 이 대문이 되고, 대문 앞에서부터 50m는 아예 절대 보호이고, 담보락에서 200m, 이리 치지는 거는 이제 상대 보호여가지고, 특히 PC방이 안 됩니다. PC방. 알죠? PC방 같은 게 안 돼요. 학교에서 담보락에서 200m 안에 PC방 해놨고, 지금 요것도 전에 PC방 있었거든요. 여기 200m 넘었으니까 지금 되는 거예요. 저 학교, 고등학교 옆에 있는 데는 안 됩니다. PC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00m 넘는데 상가는 PC방이 되는데 210m는 PC방이 되고 190m 되는 데는 PC방 안 돼요. 그럼 200m 되는 빌딩이 임대가 더 좋다 이 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m 되는지 요 거리는 어디 재밌습니까 이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어디 재밌습니까 그래? 뭐가 재밌습니까? 발로 재밌까? 발로. 자, 요 이제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이거? 거리 있죠? 자, 꼭 누르세요. 눌리가지고, 여기에 눌리갖고, 자, 요 놈 한번 찍고, 이 대문, 여기 담벼락 치자. 그러면은, 157m 그리자, 지금. 그 2m 앞이니까, 모텔 업종에 대해서, 위에 시설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200m 아래, 앞에, 안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지나갈 때 본께는 남녀가 손잡고 쏙 들어가고 놓고 사는 게 별로 보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 모텔 대화 있잖아요, 지금이죠. 대화 있고 또 주구로 바꿨는데 또 그것까지 얘기 꺼냈어요. 근데 이런 건 법규가 없는데, 1번, 2번은 법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없는 건데, 공무원이 지 머리 깎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상해가지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답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이제 문제 있다면 이제 물어보는 길래 내가 생활 숙박시설은 아산시청 건축가, 건축허가과 담당했다. 자기는 요 자꾸 이야기했는가 봐. 표시 변경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건축물 관리 대상에 있는 숙박시설 여관에서 숙박시설 생활의 용도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알았어요. 이 표시 변경 해야 되는 건 이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이고, 여기 이제 건축허가과 담당이 아닙니다. 아이고, 여관에서 저 일반 상업적 있는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적용 건물이고 영업허가 관련돼 있어가지고 담당은 건축 허가과거든요. 건축 뭐 건축과나 건축허가과나 허가과 건축과나 막 같은 얘기입니다. 건축과가 아니고 관계 부서가 문화위생과와 검토된다. 저도 이제 정보 해보기에 알겠더라고. 아, 이제 이야기 돌아가는 것이. 저거는 표시 변경도 아닌데 왜 표시 변경 해달라고 했느냐 이런 거 이야기부터 여기 합성동도 50m 안에 뭐 들어온 것 같아. 동네에서 거기는 우리는 다 조례본께네 뭐 있더라고요. 뭐 100m 아닌가 그거 보면은 뭐 통닭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넣었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에 문화위생과와 협의를 그린다. 따라서 아산신청 문화위생과 협의를 된다. 그 지금 요쪽에다 자꾸 연락할 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알겠죠? 건축허가과한테 전화하니까 이게 자꾸 뭐시 이야기가 비틀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고 아산시청 문화위생과에 숙박시설 담당 협의된다. 본건은 시설 문제로 기존 숙박시설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보는데 낙차로 이전하고 지사시설하고 환풍기 등을 설치하면은 방마다 욕실은 구조하는 필요 없다고 불편해서 보는데 하여튼 지사하고 환풍기 등 설치해서 하면은 허가해줄 거로 본다. 따라서 사전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더 정확한 답변을 문화위생과에서 구할 수 있을 거다. 자, 양식은 이겁니다. 이거 공중위생관리법이요. 시행 규칙 가보면은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에 업종이 뭐냐 하면은 숙박시설 일반에서 숙박시설 생활로 바꿔야겠다. 변경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질문을 잘해야지. 질문을 자꾸 여기다가 건축허학 가다가 표시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뭐 용도 변경, 기재상 변경을 해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쳐서 트는 겁니다. 그죠? 트는 거고 따지는 건데 아산시청의 요거는 문화위생과에 이렇게 해서 영업신고상 변경신고를 하면은 이게 변경이 되는가 그렇게 질문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정확히 하면은 거기서 영업과에서 이렇게 위생과에서 이제 아 오케이 요 영업상 변경 저거는 그냥 뭐 영업 아 변경 신고만 하거든. 변경 신고 신고만 하면은 해주겠다. 별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겠다. 지금 우리 하포구청에서도 주차장법 이런 게 안 꺼냈어요. 안 꺼내고 뭐 위생 정하고요 그거는 상대 보고요 그거는 이제 학교 없어서 이제 안 꺼내겠지만은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담당은 어디라고요? 문화 위생과 위생과에다가 해야 돼. 위생과에다가 해야 되고 건축과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안 된 쪽으로 답을 자꾸 꺼내빈다고 이게 꺼내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질문을 화살을 잘 돌려야 되는데 잘못 돌렸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공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서시 이 양식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 후 신고하면은 받아줍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예 받아주는데 나중에 낙찰하고 이전하고 지사시설하고 한품위 정도도 설치되고 이러면은 주거를 보니까 막 그러면은 특히 지사시설 싱크대 갖다 엮고 그러면은 자 해준다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을 잘해줬죠 내가. 그 사람은 정확하게 물어본 거야. 아니 질문할 상대자를 잘 구한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100만원 줘도 이거 권리분석 답 받기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답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주니까 뭐 내한테까지 연락 온 겁니다. 이게 와가지고 정확한 답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그죠? 이것을 안내. 영업상 이거 신고서는 정부 24에서 저 양식입니다. 법규는 양식. 그럼 요것도 정부 24에서 이렇게 이제 신청할 수 있다 해놨다. 그죠?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저가 이제 뭐 답사든지 해가지고 이제 허가증을 신고증을 내린다. 영업 신고증을 그냥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은 이제 이런 거는 정말 구하기 내가 볼 때는 구하기 힘든 겁니다. 딱 막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도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업지역하고 또 뭐가 된다 했죠? 뭐가 된다 했죠? 용도지역이 응? 뭐 된다 했습니까 지금? 자, 요거는 일반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자, 요거하고 플러스 해서 준주거지역. 아시죠? 준주거. 준주거 지역이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녹지, 계획관리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해요. 알겠죠? 준주거. 상업지역 여기만 가능하고 우리가 촌동네 계획관리 자연녹지 사고 이런 데는 이제 안 된다.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퇴직하실 분이 사기는 딱 좋은 겁니다. 그래 싱크대였고 그래갖고 이제 임대가 잘 나가면은 요거 내가 볼 때는 적정하게 임대가 나가면은 감정 가격은 충분히 뛰는 없습니다. 감정 가격을 그러면 월세 잘 받고 잘 2년 3년 쓰다가 전입이 막 들어오죠. 막 들어오면 절반 이상이 전입이 들어오면 주거로 봅니다. 올 주거로. 그럼 무주택자가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은 그거는 주택으로 봐갖고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비과세. 가면 유지해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사는 게 이제 그런 게 개념이 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가이기 때문에 4.6% 취득세만 물무되고 양도소득세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